예,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곽영숙입니다. 잠깐 짧게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쓰는 노희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센터장이나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노희경 작가님의 팬으로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삶,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동료로서 이 자리에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저기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소재 관련입니다. 작가님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을 따뜻하게 그려가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시나리오의 소재로 삼을 주제나 단서들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그리고 괜찮아 사랑이야를 집필할 때 왜 정신과에 대한 소재를 녹이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네. 한 데뷔 제가 지금 30년인데 한 10년 정도는 쓰고 싶은 걸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작가 되기 전까지 뭐 엄마 얘기는 써야 되겠다. 내가 살았던 유년의 마포는 써야 되겠다. 마포 이야기. 거기에 군상들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데뷔하자마자 그걸 다 이뤘어요. 데뷔작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어머니 죽음까지 다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쓰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게 주제가 됐고 갈등이 있으면 그게 또 주제가 됐고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찾는 게 한 또 10년 그렇게 찾았어 썼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노인들 얘기 들으면 야, 이건 얘기를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아? 뭐 그때 Dear My Friend, 그 괜찮은 사랑이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뭐 저희 언니도 공황장애를 앓고 지인들 중에 너무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모임이다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또 언니의 공황장애를 지켜보면서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가나. 그러다가 그걸 지켜보면서 그 이제 언니를 관찰하면서 아 이게 보는 사람도 정말 죽겠지만 당사자는 정말 죽겠구나. 죽어가는구나. 그 이제 과정이 되게 긴 것을 보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분들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좀 들었죠. 아, 이 얘기는 다뤄볼 만하고 어쩌면 모두 다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것뿐 집안에 환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그게 드라마에서 그때 다루는 소재가 없었고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했고 준비한 과정 동안 저도 이해가 많이 생겼고 특히 제 가족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생겼고 나 역시도 상당한 부분 우울감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때 진단받았어요. 정신과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네. 네.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이게 예. 낮잠을 못 자요. 낮잠을 자면 한 10분이나 5분 자면 이렇게 일어나요. 취재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강박증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강박증인데 낮잠에 자고 싶냐고 해서 자고 싶다 나 했더니 글 쓰는 게 좀 둔해지실 때인데 괜찮냐 그래서 아니다 그건 싫다 그랬더니 그렇게 누구나 안고 가는 짐이 있다고 충분히 이게 혼자 이렇게 안고 가도 괜찮을 만한 증상이시니까 과민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하고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치료받고 쓰는 과정에서 제가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강박증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내 가족을 이해하게 되고 내 친구들도 이해하게 되고 뭐 내 조카들이나 우리가 뭐 동시대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뭐 작은 질환에서 큰 질환까지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들여다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같이 소통하는 뭐 장치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네. 네. 뭐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노희경 작가님은 참 솔직하고 열려 계세요. 그러시죠? 네. 왠지 저도 카밍아웃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는데
그 아시죠?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뭘까요? 네, 재벌이 안 나오고요. 백마탄 왕자와 신데렐라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막장이 없습니다. 예, 잠깐 농담 드렸고요. 저도 몰랐네. 그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작품 때문에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조인성 씨가 그 미남이 환희복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고 나와요. 조현병 환자로. 그 순간에 조현병에 대한 스티그마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당시에 환희복을 사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입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문의가 쇄도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 이게 조현병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는 거가 굉장히 강력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뭐 그 드라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분들이 다 정신과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뭐 뚜렛장애, 공황장애, 뭐 시민성 기억장애 등등. 그래서 그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드라마 한편으로 아주 훌륭하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게 드리고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시는데요. 노 작가님의 이제 드라마 말고 혹시 그 작품 아십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네, 그래서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랑 이 주제를 갖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작품에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원수처럼 미운 부모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원수 같았는데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혼자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부모 자식 관계는 좋지 않다. 평균적으로 좋지 않다. 평균적으로 낙제점이다. 그것을 알게 되고 되게 신기했고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 형제 관계도 좋은 게 드물다. 다 좋기가. 많은 사람은 이제 편 먹어서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 이게 드라마가 많이 조장했다. 뭐 이렇게 가족은 이렇게 늘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지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안 좋다. 저도 아버지가 되게 미웠었고 근데 뭐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용서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건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용서하지 않죠. 아기가 엄마를 용서하지 않고 엄마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는 아기를 용서한다고 하죠. 이게 마치 지위고하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용어라서 그거는 좀 맞지 않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말은 이해했다. 이해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바탕이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임상에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 네, 늘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등도 가장 가족과 있는데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라서 저희 그 텍스트에도 나와 있어요. 청소년이 성장해서 진정으로 성숙해져서 독립이 될 때 그 사인이 자신의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살아온 궤적의 결과로 이해하게 되는 거다. 근데 뭐 그게 청소년 때 이해된다고요, 그거를? 아니 그게 청소년
계속 청소년인 사람 많습니다. 사실 예, 그게 이제 아주 늦게서라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 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하셨죠. 작품을 위해서 처음엔 자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남의 얘기를 듣는다. 일단 나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되고 용서든 뭐든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그래서 청소년 뭐 성인이든 간에 일단 나에 대해서 예, 이해가 되고 알려고 하고 물어 나도 나 지금 대해서 모른다 이제 알아야 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실은 그런 부모님 가까운 사람들 약간 거리를 두고 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뭐 늘 얘기합니다. 건강한 마음 속에도 병든 마음이 있고 병든 마음 속에도 건강한 마음이 있다. 우리는 그 건강한 마음을 찾아주는 그 역할을 작가님이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흑백으로 보지 않고요. 네, 해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관계를 갖고 나가야 한다. 친구하고의 관계를 해나가면서 훨씬 삶이 재밌어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일하다 봐도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게 차라리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그리고 저도 이제 동료들하고 갈등도 있고 또 잘 풀어서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30년씩 일하는 관계들도 있고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또 아까 그 이제 이 말씀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충분히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제 이제 인물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완전하지 않은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완전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 뭘 완전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렇게 이런 모습 완전하다고 할 수 있나? 노희경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을 완전하다고 하거나 안정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자체로의 완벽성 불완전성이 있고 완전함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탐구하면서도 그러니까 성격을 고를 때 일단은 정해요. 개팍한 놈의 또 다른 면은 뭐 있지? 그것만 의외성만 알아도 이 사람의 인간이 다면화라는 것까지 이해를 못하면 양면이라도 이해하면 접근하게 되고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뭐 대다수의 지식인층이 하는 짓이 대다수의 나쁜 짓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안 봐지는 것 같아요. 인물을 볼 땐 얘 나쁘네 이렇게 안 되고 얘 이면이 나빠 자 좋은 면 찾아 이면은 이렇게 다 보면 이미 다양성이 되는 것 같고 저 자신도 그렇고 아침에 이렇게 요즘 감사 리스트를 써요 전 맨날 근데 감사 리스트 중에 상당 부분이 노동자분들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경비 아저씨가 없으면 우리 단지가 얼마나 지저분해질 것이며 택배 아저씨 저희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정말 막 너무 죄송한 거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없으면 내가 결국 혼자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이해가 있으니까 동료들한테도 감사가 오고 그것이 반드시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동료들과 친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가족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풀어야 되겠다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여자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여자를 하나도 모르네. 그게 엄청난 이게 나한테 충격이었어요. 고향도 모르고 이거 삼촌이 죽었는데 언제쯤 죽었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언제 죽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암 걸리고 좀 묻는 과정 속에서 엄마랑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좀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같이 살았잖아. 우리 언니도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 근데 내가 도대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오빠가 맨날 깡패짓 하고 논것 같은데 오빠는 그때 나를 위해서 업고 뛴 적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내 삶이 되게 좋아요. 형제들하고 이제 밥 먹겠던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아, 난 이것만 봤는데 우리 형제는 이걸 보고 또 언니는 이걸 보고 그러면서 내 삶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아, 나란 인간이 왜 이런 성격이 더 형성되었는지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공간 속의 사람들 나와 같이 동시대든 한 방에서 잠을 잤든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탐구 그거는 곧 타인 탐구가 자아 탐구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그래서 얘기 듣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밤에 꼭 그런 얘기를 한번 리와인드 해보면 정말 재밌고 끊임없이 모르는 게 있으니까 또 끊임없이 더 공부하게 되고 더 묻게 되고 그게 이제 글 쓰는데 엄청난 자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작가들이 뭐 인물을 두 명, 세 명 주인공들을 등장인물께 쓰는데 저 같은 게 열 명, 스무 명을 써도 별로 안 어려워요. 계속 취재를 하면서 와 정말 알면 할수록 이게 재밌고 알면 할수록 이게 신기하고 알면 할수록 인간은 참 괜찮고 나만큼 괜찮고 다만 나만큼 야비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이해되면서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제 작품도 네. 좀 밝아지고 저 자신도. 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가능하면 제가 방해하고 네. 들으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꼭 좀 여기 관객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오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관계 속에서 주로 갈등적인 관계일수록 안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는데 그런 다른 면을 이렇게 조금 조명을 해주시니까 사실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반짝이는 밝았던 어떤 순간들 이거를 찾아주시면 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이 어느 순간에 아름다워지고 조금 살만하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런 작품을 쓰시라고 하고 싶고요. 예, 우리도 삶을 볼 때 그런 저기 자세를 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작가라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정신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이렇게 나를 보면 주변에서도 그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 일이 별거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글 쓸 때 습작 시절에 그때 이제 완도에서 김추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버스를 5시간 타고 완도를 가서 완도에서 김추제 새벽장을 봐요. 밤새 해가지고 보고 오면은 서울에 오면은 얼마를 받았냐면 원고까지 다 써서 추제비 플러스 원고까지 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오는데 한여름에 공사장에 아저씨가 등짐을 지고 가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30년 전이니까 한 6만 원? 6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힘든가 저 아저씨가 힘든가. 나 너무 힘들 때 그 아저씨를 본 거야. 그래. 내가 낫다. 내가 낫다. 저분보다 저분이 더 힘들다. 난 못한다 저거. 20만 원 주면 할 수 있나? 못한다. 나 등짐 못 찐다. 그 생각이 되게 강인했고 그래서 드라마를 만나서 우리 주변에 제가 나 드라마 쓰기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30년 동안 저한테 10번, 5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복을 차는 짓이다. 걸을 때는 발바닥을 느끼고 걷기 명상을 하고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뇌를 이렇게 일 생각에 옛날에는 일 생각으로 하니까 어느 날 아 이게 일 중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 뇌가 그 도박 중독자의 뇌나 뭐 약물 중독자의 뇌가 비슷하다면서요. 아, 그럼 일 중독의 뇌도 저런 상태구나를 제가 이제 유추하여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뇌를 쉬어주는 것, 걷는 것, 운동, 요가. 요즘 저는 요가하고 운동은 이제 걷는 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설거지 할 땐 설거지만 집중하려고. 그럼 여기 있는 동안에 일 생각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 순간순간 지금 여기 집중을 하면서 사실은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죠. 앉아있는 게 걷는 일하는 거에 노동이 한 3배 정도의 에너지가 빠진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그냥 살이 내리거든요.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막 살이 내려요. 근데 그것을 뭐 스트레칭을 하든 걷든 108배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108배도를 하든. 108배는 이제 매일 하면 아침에 좀 정신운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방법 같아요. 네. 지금에 집중하는 거. 네. 예, 뭐 두잉에서 비잉의 순간을. 네. 네. 그런 균형 이런 얘기 하셨고요. 감사하기. 네. 얘기 하셨고요. 또 걷기도 하고 우리 모두 다 하는 건데. 네. 예,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한 질문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네. 예, 사실 이거는 조금 네, 거창한 질문이라 여기 그렇게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느냐. 조금 거창합니다. 네. 네. 뭐 거창한 사실은 질문에 이미 많이 주셨지만요. 다시 거창한 한 번, 질문에. 네. 거창하게 말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 저도 이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세월호 같은 일을 겪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침마다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라. 죽어간 모든 것들은 편안한 곳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인데 제가 그게. 요즘에 뭐 전쟁 났다고 생각하면 뭐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남의 고통을 딱 보는 순간에 내 고통이 이렇게 날아가요. 가끔 저는 힘들 때, 제가 이제 불자니까 스님한테 가면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족 상담하러 갔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사람들 10명 밥 먹는데 밥을 차리라든지 뭐 큰 직책을 마친다든지 이래요. 막 짜증이 나는데 하고 나면 잊어져요. 이게 나한테 너무 몰입될 때 남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게 되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도 자기 문제들이 다 있지만 옆집에 무슨 일 있으면 또 훈수 한 번 더 세게 짐을 자꾸만 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요즘에는 제가 자기 탐구를 하라 그랬지 자기 집중을 하라는 건 다 아니거든요. 내가 거기에 덧붙여서 또 반드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왜 부정적으로 살려 하는가? 가끔 우리 이제 친구들도 이제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판이 도움이 되잖아. 누구한테? 비판을 들은 사람이 원했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삶, 행복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삶 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부정적일 때, 부정적인 생각일 때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목적이 뭐지? 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눈 딱 감고 가장 힘든 사람을 먼저 떠올려서 가서 한번 짐을 들어주면 정말 좋겠다. 내 짐은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있거든요. 남의 불행이, 누가 그래요? 남의 불행이 너는 행복이냐? 남의 불행을 보고도 내 행복이 귀중한지 모른다면 그건 진짜 죄악이지. 그래서 나는 남의 불행을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을 당한 사람한테 정말 큰, 더 큰 불행을 주는 거다. 남의 불행에서 기꺼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좀 더 불행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 그 개념에서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마저 덜어주셨습니다. 예. 아,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조금 전에 그 타인을 그런 이해 보이지 어떤 보이는 것만 갖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나 다른 면은 없나 그런 얘기 그 늘 계속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신 거가 아, 요즘처럼 자꾸 이렇게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러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 평향성 있죠. 그런 말 있어요. 안 좋은 경험은 벨크로 찍찍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고 좋은 경험들은 프라이팬 테프론처럼 미끄러져 내려가서 그게 팩트가 아니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거에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도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뭐 산책을 하면서도 더 많이 음미하고 감사하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좋은 것을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강연 요청할 때 그 당시에 청년들 자살률이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고 조금 답답하고 막 그랬을 때 카톡에다가 그걸 쓰면서 뭔가 우리가 좀 사회의 어떤 메시지라도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저도 오늘 끝내면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해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